안녕하세요, 달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15번 The Order of Laws and Tractate Meneskin Cause of Injuries.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나 뭐 바벨론 탈무드에 보시면 이제 네스킨 편이 있고요. 네스킨의 이제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특별히 이제 피해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법적인 할라카 적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이제 해석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요. 시놉시스를 보시면요. Here, 이번 편에서는 We learn about the judgments regarding the laws of damage. The four primary causes of injury are the ox, the peat, crop destroying, beast, and fire.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탈무드 네스킨 편에 나오는 피해를 입히는 것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피해를 입히는 주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황소와 구덩이와 그 다음에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짐승들과 그 다음에 화재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고대 사회니까요. Lastly, there is a man.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Who is always prone to harm. 특별히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면에서건 피해를 입히기 가장 뭐랄까 어떤 의미로 익숙한 존재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다 보면 이제 서로 간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생기기 때문에 피해의 주된 원인들은 이제 황소와 구덩이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짐승들과 화재뿐만 아니라 플러스 사람도 어떤 인재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피해의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oses says that the letters of Adonai when rearranged from Dinah.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번에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모세는 아도나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을 다르게 배열을 하면 디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위치를 바꾸면 디나라고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디나, 아도나이. 네, 디나는 약간 이제 아람어식으로 하면 디나라고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심판이라는 뜻의 디나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All judgments are executed by that name. 그래서 모든 심판은 바로 이 이름으로부터 이 이름에 의하여 시행되어집니다. Moses lists other laws which require judgment. And he talks about damage, idleness, shame, and weakness.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모세는 다른 법들에 대해서, 즉 심판을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피해에 대해서 혹은 어떤 게으름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We are reminded of the blessings that were stolen from Israel through heavy tax burdens, different kinds of harsh judgments, and temple sacrifices deprived from the Shekhinah.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었던 축복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축복들은 현재에는 이 스토리상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철수된 빼앗긴 그러니까 하늘에서 줬다가 이제 다시 빼앗아간 사실 빼앗아갔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 원인과 법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축복이 거두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거두어진 축복들에 대해서 이제 상기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이스라엘로부터 뺏긴 이 축복들은 무엇 때문인가? Through heavy tax burden. 뭐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무거운 세금, 혹은 그 외 다양한 종류의 가혹한 심판들, 뭐 외적이 침입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사회적인 어떤 불의라던가요. 그리고 temple sacrifice, 성전에서 치러지는 제사. 제사 역시도 일종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죠. 성전세도 있었고, 예, 이후 시대는 이제 성전세도 있었고, 성전세 이전에는 이제 실제로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어떤 부담이 있었죠. 그런 어떤 성전과 관련된 제사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왜곡됨으로써 deprived from the Shekinah. 그래서 이제 글쎄요,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는데 Shekinah가 거두어 간 것인지 아니면 이제 Shekinah와 관련 없어진, 그래서 더욱 가혹해진 어떤 제사의 모습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e bull that has gored thrice has devastated everything with sin and destruction. 이게 이제 뭐 문자적으로든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든 어떤 죄와 파괴가 있는 곳에는 이 황소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조화르서에서 상징해서 황소라는 것은 이제 심판의 속성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세 번 뿔로 들이받은 그 황소는 죄와 파괴와 더불어 모든 것을 파멸시켰습니다. 숙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with sin,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세 번 들이박는 황소가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괴가 일어나고 진노가 일어나고 뭐 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Moses also speaks about the exile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방랑 생활, 추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심판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He tells us that there are angels that serve the body and angels that serve the soul, and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m.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우리에게 몸을 섬기는 천사들과 그 다음에 영혼을 섬기는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천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Every lower level receives from the higher. 그리고 모든 낮은 존재들은 위의 존재로부터 받습니다. In man, 사람에게는 there is division between body and soul. 몸과 영혼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고요. One being material and the other mental.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몸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고 영혼은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의미하죠. One being life and the other death.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기독교에도 그렇지만 몸은 어떤 죽음의 측면을 의미하고요. 왜냐면 필멸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영혼은 이제 생명, 혹은 이제 뭐 영원함을 상징하죠. But the Holy One, blessed be He, is life, and His Shekinah is also life. 하지만 거룩한 그분은 몸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고 그의 현현, 쉐키나 역시도 생명입니다. 네, Arise, face the shepherd, to arrange the judgments regarding the laws of damage and the order of the name Yod-Heh-Vav-Heh, being the chariot of Elohim are twice 10,000, thousands upon thousands, literally Shin'an,
신실한 종, 그러니까 신실한 목자, 즉 모세를 의미하죠. 신실한 목자 모세여, 일어나셔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Regarding the laws of damage, 특별히 이제 피해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무엇을 위해? In the order of the name, 무엇을 통하여? 요데바브헤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순서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피해와 관련된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설명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 오는데요. 엘로힘 하나님의 전차는 수천들 위에 수천들, 네, 10만의 배이십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레케브, 엘로힘, 리보타임, 알페이, 신안. 그래서 이제 이전에 신안, 신안이라는 건 이제 천사라는 의미도 있고 뭐 thousands 뭐 이런 어떤 수천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예전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hat is 그것은 바로 the ox, eagle, lion and man. 그것은 네 가지로서 황소, 독수리, 사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넷 달린 그 유명한 짐승의 모습을 여기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신안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도 네, 쇼르네시, 뭐 쇼르네셰르, 뭐 아리에, 뭐 아나심, 에노시, 뭐 이렇게 해서 두 네 개의 어떤 머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풀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신안은 이것은 쇼르, 황소, 네셰르, 독수리, 아리에, 사자, 그리고 아담,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설명하고요. From the right side, where there is Yod-Heh-Vav-Heh, such is the order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man, lion, eagle, ox, meaning that ox being Gevura is listed last. And according to the changes that take place in them, so is their movement and order.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요드에바베가 있는데 이 순서는 네 개의 짐승들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자, 독수리, 황소 순으로 되어 있고 이 황소는 게후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또 균형과 조화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게 좀 온건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좀 더 이제 젠틀한 네, 저지먼트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사실 그들의 배열이 바뀌어졌을 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The animals on the other side. 자, 반면에 보통 이제 시트라하라 다른 측면이라고 하면 이제 악한 측면이죠. 악한 측면은 가혹한 심판을 의미하고요. 가혹한 심판의 측면에서의 동물들을 보면 are the caves of injuries. Sitra. 글쎄요. 이게 오타 같은데요. Caves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네, 아마 이제 causes가 잘못 스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속성에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속성이 왼쪽이죠. 왼쪽 측면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처럼 네 개의 피해와 관련된 어떤 원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신안이 존재를 하는데요. 천이란 뜻도 되고 천사란 뜻도 되죠. Meaning the initials of ox, eagle, lion, man. 그래서 이 신안 신안을 보시면 순서 자체가 황소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독수리, 사자, 사람 순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황소가 제일 앞에 있다는 면에서 어떤 가혹한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Hence it starts with ox.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황소로 시작을 하고요. Which is connected with the four primary causes of injury. The ox, the peat, crop, destroying beast and fire. 그래서 우리가 시놉시스에서 이야기했듯이 탈무드 네스킨에 등장하는 피해를 입히는 네 가지 요인들, 즉 황소와 구덩이와 어떤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동물과 그 다음에 화재,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이 순서는 이 신안이라는 황소, 독수리, 사자, 사람과 이제 병행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다, 연결해서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their last one is man.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사람입니다. 시놉시스에서는 몰랐는데 아마 여기서 의미하는 건 이 네 가지 황소와 구덩이와 농작물을 파괴하는 짐승과 화재 가운데 이 네 번째 화재의 측면은 어떤 의미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신 안이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리고 화재의 불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람이 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람이라고 봤을 때 사람은 항상 뭔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떤 피조세계에 피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간이 미안하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어서 Arise, awaken with judgment. 그래서 또 모세한테 일어나십시오. 심판의 속성과 더불어 일어나십시오. The faithful shepherd commands to say. 그러자 신실한 목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인용하면서 Adonai open my lips and my mouth shall rehearse your praise.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 주여 나의 입술을 여시어 내 입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donai when rearranged. 그래서 여기서 아도나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글자들을 섞으면 디나라는 글자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도나이라는 글자를 배열을 하면 똑같은 알파벳으로 디나가 되죠. 이 뒤에 알레프로 끝나는 건 이제 아람어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나라는 건 이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So Mishnah Master said. 그래서 미시나의 어떤 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law of the kingdom is the law. Since Mahut is called Adonai, the letters of Dina. 그래서 이제 현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왕국의 법은 법이다. 네, 좀 아리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왕국의 법은 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카발라적으로 보면 혹은 알레고리적으로 보면 이 kingdom, 왕국이라는 뜻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말쿠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말쿠트는 아도나이라고 불리고 이 아도나이는 배열을 다르게 하면 법이라는 뜻 혹은 심판이라는 뜻의 러 디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로 말쿠트는 디나이다 혹은 말쿠트 혹은 아도나이는 디나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어유의적으로요. All judgments are executed by that name.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심판은 바로 이 디나 혹은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어집니다. And are executed by the letters Dalet and Gimel. 그리고 특별히 달렛과 김멜, 히브리 알파벳 두 개의 단어들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The Dalet alludes to the Shekhinah corresponding with the Gimel. Patriarchs to whom she becomes the force.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의 어떤 신비적인 풀이인데요. 바이르 선의 예찌라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알파벳 순서를 보시면 알렛, 베튼, 기멜, 기멜이 이제 세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고 달렛이 네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그랬을 때 네 번째라는 측면에서 요드에바브에를 떠올려 보시면 네 번째는 쉐키나,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런 차원에서 앞에 등장하는 기멜은 숫자 3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것은 영적인 선조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떠올려 봤을 때 헤세드 게브라 디페렌트 혹은 헤세드 게브라 예소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헤세드 게브라 디페렌트죠. 왜냐면 패트리아크스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셋이 헤세드 게브라 디페렌트가 있고 나서 네 번째 말쿠트가 등장한다는 차원에서 기멜과 달렛 세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멜은 헤세드 게브라 디페렌트가 한마디로 보면 제이란 핀이고 달렛은 말쿠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기멜이라는 것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요드에바브에를 떠올려 보시면 가운데 기둥 제이란 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이란 핀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개로 나누면 헤세드 게브라 디페렌트가 되죠. 그래서 이 제이란 핀 가운데 기둥은 진실된 심판자, 즉 재판장, 의로운 혹은 참된 재판장이 되고 이 참된 재판장은 judging from the side of Adonai. 즉 말쿠트를 의미하는 아도나이의 측면에서 심판을 내립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왕과 왕궁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 아도나이가 있는 곳에서 이 헤세드 게브라 디페렌트 혹은 제이란 핀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자로서 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쿠트의 자리가 바로 참된 재판장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소는 말쿠트고 재판장은 디페렌트 혹은 제이란 핀이라고 할 수 있겠죠. From the side of the name Elohim, denoting Bina, there is a magistrate, as it says, but Elohim is the judge. 자, 아도나이의 측면은 말쿠트였죠. 우리가 이전 영상에 봤다시피 제이란 핀은 위로도 여성적 측면이 있고 밑으로도 여성적 측면이 있습니다. 위로는 비나가 있고 밑으로는 말쿠트가 있죠. 말쿠트는 아도나이, 비나는 엘로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나, 즉 엘로힘의 측면에서는 There is a magistrate, 그 심판장 위에 어떻게 보면 더 상급 심판자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위에 그를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이 비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5편 7절에서 그러나 엘로힘은 심판자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What are these judgments?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심판들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 네 가지 심판을 가져오는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습니다. First, to judge the damages by the ox. 첫 번째로 심판해야 될 사항은 황소로 입은 피해이고요. 두 번째로 다룰 사건은 구덩이로 인한 피해. 세 번째로는 화재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에 의한 피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세 번째 기존에 있던 네 개 중에 뭔가 바뀌어 있죠.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불이 들어가면서 원래 세 번째 있던 피해를 입히는 짐승에 대한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에서는 sure, 모리다, 라든 애쉬. 네, 원본하고 번역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later, 그 이후에 the law of the four watches. Namely, he who watches free of charge, he who watches for a fee, the borrower, and the renter. 그리고 나서는 네 명의 어떤 감시자들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말 그대로 이들은 watches free of charge. 이제 무료로 이제 감시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He who watches for a free, not for a fee. 히남 쇼메르. 감시자, 지키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쇼케르하 쇼베르. He who watches for a fee, bearer and renter. 쇼메르. 그러니까 네 명의 감시자가 있는데 종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료로 지켜주는 자, 두 번째는 급여를 받고 지켜주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빌리는 자. 이 빌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용병 같은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샤케르가 있는데, 샤케르가 있는데. 아무튼 영어 그대로 보겠습니다. 빌리는 자, 그리고 빌려주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감시자가 혹은 가디언이 지키는 자와 관련된 법이 있다고 하고요. These correspond to four laws. 이것은 네 가지 법과 병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The law of division between partners, division of lands, laws of male and female slaves, laws of a claimant and a respondent in matters of money, theft, lost articles, injury to fellow man, and the four types of death, penalties to court. 결국 네 가지와 관련된 모든 법들과 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파트너와 파트너 사이에 뭔가 소송이 걸렸거나 했을 때 이렇게 나누는 문제, 특별히 뭐 어떻게 보면 땅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남자와 여종들을, 고대 사회는 이게 종들도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종 여종을 나누는 어떤 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돈과 관련해서 그 재산을 훔쳐가는 것과 약탈, 뭐 강도짓과 관련해서
혹은 어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관련된 법에 대해서, 혹은 뭔가 이웃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혹은 피해를 입혔을 때 관련된 법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의 사형에까지 이르게 되는 네 가지 종류의 법들에 대해서, 이 모든 네 가지 종류의 법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The Holy One, blessed be He, is Master. Through Adonai, Asadon stems from Din, to judge with various judgments against the wicked maidservant, who is heir to her mistress, from whom stems all harm, being demons, and from whom come the souls of the wicked established by the masters of the Mishnah. That the souls of the wicked cause havoc in the world. 자, 하나씩 보면요. 거룩한 그분은 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어근을 살펴보면 아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돈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돈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그 어근이 이 디나, 아도나이와 디나를 연결시킬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법과 관련된 명칭이다 라고 신비적으로 보일 수 있겠고요. 즉 아도나이,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아도나이 혹은 아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와 싸우느냐? 이게 법적인 건 누구랑 싸우는 거죠? 그때 싸우는 대상은 악한 여종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악한 여종은 그녀의 여주인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여기서 여주인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겠죠. 말쿠트로부터 일부를 받아서 존재하게 되는 악한 세계, 악의 세력, 그걸 이제 악한 메이드 서번트, 여종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여종으로부터 모든 해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악마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이 악한 세계로부터 악한 자들의 영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미슈나의 현자들이 이제 언급한 바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영혼은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배회한다고 합니다. Another L is harmful.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력의 남성적 측면은 이제 또 다른 L, 또 다른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신은 우리에게 해롭고 상징적으로 강도이며 악한 존재이며 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신의 배우자, 그러니까 여성적 측면이죠. 악한 세력의 여성적 측면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독과 같습니다. 현대 히브리에서는 이제 마약을 이제 싸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중독성이나 어떤 약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상징적으로 그냥 쉽게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약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Damage, idleness, shame, and weakness. must be paid to the Shekinah and her children, the children of Israel. 그래서 아마 이제 문맥상 어떤 문제가 일으키고 죄가 일어났을 때에 쉐키나와 어떤 이스라엘의 자녀들,
것들은 그 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게으름에 대해서 어떤 수치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거죠. He explains. 그는 설명합니다. Idleness means idleness from studying Torah.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게으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은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Which the other side brings upon the children. 즉 악한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속성이 이제 게으름이라는 이제 죄악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weakness, 연약함에 대해서는 because it causes them to be slack from the words of the Torah. 그리고 이제 말씀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려면 뭔가 실천해야 되겠죠. 어떤 실천적 측면에서도 소홀해지는 것을 어떤 연약함. 우리가 뭐 마음은 원이로되 뭐 실천하지 못하는 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damage 어떤 피해 피해에 대해서는 the various injuries by damaging demons, anger and wrath. 특히 이제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우리의 어떤 화를 다스려야 된다. 화를 다스려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한때 화두가 되었던 것처럼 어떤 화 혹은 분노를 가져오는 어떤 그걸 이제 고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악마들이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악마들이 우리를 이제 화나게 만들고 이제 분노케 만듦으로써 실수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고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피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게 가하는 피해를 전체적으로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제 be slack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뭔가 굳세게 말씀을 연구한 것의 결과를 어떤 굳세게 붙잡고 실천해 나가지 않고 흔들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천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의지적인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shame, 그 다음에 부끄러움 혹은 수치심은 because they shamed the Shekinah with their idols and asked where is your Elohim? So much plunder did the evil may servant pilfer pilfer 필페르는 pilferage라는 뜻에서 아마 뭔가 가치 없는 것을 막 사소하게 이렇게 훔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치스러운 것은 왜 발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숨김으로써, 그러니까 섬김으로써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의미라기보다는 아담이 지은 세 가지 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곳을 향해 에너지를 쏟고 힘을 기울이는 것을 이제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쉐키나를 욕보인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묻는 거죠.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건데, 암린 아예 엘로헤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것 같습니다. 복수형으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힘을 기울이면서 쉐키나를 욕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 어떤 blessing,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원인과 결과적 측면에서 가져올 수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묻는 겁니다. 너희 신은 어디 있냐? 왜 너희를 도와주지 않냐?라고 묻는 거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수치스럽고 하나님께도 수치스러운 행위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앞에서 등장했던 악한 여종이 그렇게 어떤 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소하고 뭔가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 훔치는 모습과 같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3장 14절을 보시면 The robbery of the poor in your house. 너희 집에 가난한 자가 이제 도둑질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상징적으로 보면 가뜩이나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데 악한 세력이 그 가난하고 무너져가는 집에서 또 훔쳐가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치스러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So many blessings did the evil maidservant steal from the Shekinah through heavy tax burdens, different kinds of harsh judgments against the Shekinah's children, numerous temple sacrifices, the pride from the matron, the shaming of the matron, who remained deprived of her four golden garments sparkling from the four rows of precious stones, meaning Chesed, Gevurah, Tiferet, and Malchut, on the 12 gems, as each of the Chesed, Gevurah, Tiferet, and Malchut is part of the three columns equaling 12, the clock with the bells and ornament, four garments of white, with which the matron adorns herself before the king. As the verse says, and I will look upon it, that I may remember the everlasting covenant. And also the stealing from the mistress, namely the Shekinah, of numerous sacrificial offerings. 결국 이제 원인과 결과 면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함으로써 그 결과 말코트인 쉐키나와 제이람 피인이 연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비나로부터 그 둘의 연합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었던 축복이 내려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말은 간접적으로 악한 요종, 즉 어두운 세력의 꾀임에 의해서 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축복이 막혀졌다는 의미고,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악한 요종이 우리로부터 수많은 축복을 가로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가로챈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가로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적으로 아가다적으로 표현하면요.
특별히 이제 악한 요정, 어둠의 세력이 쉐키나 말쿠트로부터 수많은 축복을 뺏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무거운 세금, 무거운 세율로서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종류의 어떤 가혹한 심판들, 그 위로부터의 억압, 외부로부터의 억압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쉐키나의 자녀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그 영혼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numerous temple sacrifices, 그 다음에 수많은 성전의 제사들, 이 제사들 역시도 어떤 의미로 종교적인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세금이 deprived from the matron, 하나님의 현에는 쉐키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사라는 것은 세이란 핀과 마이크트의 연합을 가져오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작 그러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용없는 무의미한 제사가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이중으로 쉐키나에게 수치를 더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쉐키나는 드려지는 제사가 전혀 자신과 상관이 없고 그걸 모르는 상태로 자신의 자녀들이 제사를 계속 드리는 모습이 2차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풍성하게 어떤 아가서적인 어떤 표현을 하자면 그녀에게는 아름다운 돌들로, 그러니까 네 열로 구성되어 있는 12개의 돌이 박힌 반짝이는 황금 옷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네 개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이제 대제사장이 입던 옷을 떠올릴 수 있죠. 가슴팍에 이제 12개의 돌이 박혀 있는 그런 어떤, 물론 완전 황금 옷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황금을 더했을 때 황금 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말쿠트에게는 네 벌의 황금 옷이 있었는데 그 황금 옷은 번쩍였고 그 황금 옷에는 12개의 돌들이 있었는데 그 12개의 돌은 네 줄로 되어 있어서 각각 헤세드 게프라 티프렌 말쿠트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헤세드 게프라 티프렌 말쿠트를 의미하는 12개의 돌이 박혀있는 옷이 또 4벌이니까 이 황금 옷 4벌 역시도 헤세드 게프라 티프렌 헤세드 게프라 티프렌 말쿠트 오브 말쿠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The Clock with Bells,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는 옷에 보시면 이제 끝에 종이 달려있죠. 성전 이야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제 종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종이 달려있는 옷이 있었고 그 옷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 옷,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안에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얀 옷 네 벌이 있었는데, 아니면 저 옷일 수도 있죠. 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입는 하얀 옷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옷도 네 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들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무엇을 위한 옷이냐? 바로 쉐키나가 자기 스스로를 이 옷들로 장식하여 왕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쉽게 상상해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을 쉐키나 이제 왕비라고 대입해 보면 이제 왕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 아름다운 옷이 이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9장 16절을 인용하는데요. 이제 왕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나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 혹은 왕비가 입는 옷은 그 옷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왕이 그 옷을 보고 아름다운 옷을 보고 왕비와 맺은 그리고 왕비의 자녀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이제 기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죠. And also distilled in front of mistress, named the Shekinah of numerous sacrificial offering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왕비가 왕 앞에 갈 때 입어야 되는 그 의복, 아름다운 옷을 악한 세력이 훔쳐간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왕 앞에 드려지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산물들을 어둠의 세력이 가로챈다 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bull that has gored thrice the husband of the evil maid enters the abode of his master, the king, with his four primary causes of injury. 그러면서 이제 피해를 입히는 네 가지 종류를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황소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죠.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황소가 사람을 뿔로 들이받았을 때 입는 피해인데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the husband of the evil maid, 그 어둠의 세력을 여종이라고 표현했죠. 악한 여종. 근데 그 악한 여종의 남편,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남성적 측면이 그 왕인 주인의 처소로 들어가서 with his four primary causes of injury, 그러니까 피해를 입히는 네 가지 종류와 더불어 주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황소가 주인을 들이박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Namely, 즉 네 가지 피해를 입히는 원인들이란 sin and destruction, anger and wrath. 아, 이렇게 해서 네 가지군요. 그러니까 죄와 파괴와 분노와 화.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죄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어떤 불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Injustice의 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unjust sin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죄. 불의한 죄. 그 다음에 파괴하는 행위. 그 다음에 아후베헤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비슷한 뉘앙스인데, 아, 뒤에서 설명이 될 것 같,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둘 다 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후는 이제 코와 관련돼서 설명이 되고요. 헤마는 뜨겁다라는 어떤 의미랑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노, 화, 진노, 그러니까 이런 의미와 파괴와 그 다음에 어떤 불의함에 의한 죄, 이러한 것이 이 네 가지가 이제 어떤 피해를 입히는 네 가지 종류인데요. 아무튼 이들 모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파괴를 이끌어내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With his body, he crushes the vessels, altar, menorah, table, and other vessels.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황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것은 혹은 이것은 마치 사람으로 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친다면 그의 몸을 가지고 몸이라는 것은 영혼이 담겨있는 그릇이죠. 그리고 실제 이 세계에서 행동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어떤 실제 주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의 몸을 가지고 그는 무슨 행동을 하느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파괴시킵니다. 마치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제사들을 보면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죠. 뭔가 성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속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와 그에 해당되는 어떤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에 있는 여러 기구들과 떡, 이제 빵을 놓는 진설병상과 그 다음에 메노라, 그 다음에 제단과 기구들을 이제 부서뜨리는 행위죠. He lies upon them and destroys them. 쉽게 이야기하면 그는 그 성전 기구들을 더럽히고 그것들을 파괴합니다. With his tooth, he consumes the sacrificial offerings on the table.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빨을 가지고 그런 성전 앞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 이미지들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구들을 막 부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혹은 제물들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제 남은 것, 그 남은 것들을 혹은 제물 그 자체는 자신이 먹는 거죠. The rest he tramples with his feet. 그리고 남은 것들은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이제 막 짓밟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 With his horn, 그리고 자신의 뿔로는 he gores the priest and Levites. 그러니까 이 황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소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뿔로 박습니다. And devastates everything. 그렇게 성전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서 에가서 2장 2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대요. He has profaned the kingdom. And its princes.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것 같은데요. 어떤 profane이라고 하면 어떤 거룩하진 않은 일에 힘을 쏟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 문맥상 네,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애가서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이러한 존재, 이 황소처럼 상징되는 이 존재는 그 왕국과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일단 황소라는 측면에서 이 시트라하라, 악한 측면의 남성적 속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남성적 속성은 주인의 거처로 들어간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거기서 성전 기구를 부시고 성전 기구를 부시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죄라 불의한 죄라고 할 수 있겠고 파괴도 하지 않습니까? 성전 기구를 부시고 그들을 그 위에 눕고 그 상 위에서 제물들을 자신이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발로 짓밟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화 진노스러운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성전 안에서 날뛰는 황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황소가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가혹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집조차도 파괴시키는, 아마도 실제로 2차 성전이 무너졌던 사건을 기억하는 현자들이 이걸 아마도 이제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이해하기 쉽게 묘사한 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황소가 가지는 어떤 심판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Pit represents the evil wife. 반면에 이제 구덩이는 보통 이제 하볼, 이 구덩이라는 건 보통 이제 비가 왔을 때 물을 저장하는 장소죠. 하지만 이제 물이 없는 때에는 뭐 이렇게 누군가를 던져서 이제 감옥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구덩이는 악한 세력의 여성적 측면을 상징합니다. 보통 이제 악한 세력의 여성적 측면은 릴리스라고 표현하죠. 릴리트. In her hous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적 속성인 릴리스가 집안에 있는, 여기서의 집은 이제 쉐키나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쉐키나가 아니군요. Namely the prison.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표현되는 그녀의 집안에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evil maid seized the matron and her children, namely the children of Israel, put them in her exile, placed them in twisted chains, and tied their hands to the back.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구덩이가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악한 여종, 그 어둠의 세력의 여성적 측면이 쉐키나와 그의 자녀들, 즉 의로운 영혼들이죠. 그들을 붙잡아다가 쇠사슬을 채우고 그들의 손을 이제 등 뒤로 돌려서 이제 쇠사슬을 채운 상태로 추방시킨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어떤 약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가서 1장 3절에선 She dwells among the nations. She finds no rest.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인 쉐키나가 온 이방 나라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떤 곳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urthermore, 게다가 애가서 1장 8절에서는 All that honored her despise her. 전까지는 그녀를 칭송하던 이들이 모두 그녀를 멸시하고요. Because they have seen her nakedness, she herself sighs and turns backward.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왕비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화려한, 위엄이 넘치는. 하지만 지금은 헐벗, 완전히 헐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녀 자신도 한숨을 쉬는 지경에 처했고, 누구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지 않기 위해 이제 얼굴을 돌리고 있는, 뒤를 향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덩이라는 건 추방된 상태, 망명 생활, 혹은 이제 수치스러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 황소는 이제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 구덩이는 어떤 외롭고 쓸쓸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in addition to this is the evil Clipper, the harlot, the consuming fire, as it is written, a fire engulfed Zion.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이제 불이 등장하는데요.
화재 혹은 이 불은 이불 클리파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어둠의 측면인데 이불 클리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짙은 구름, 뭔가 어둠, 그 다음에 뭔가 약간 밝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천둥 번개 뭐 이런 상징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불이 있었는데요. 모든 걸 사르는 이 불을 상징적으로는 여기서 이브 클리파라고 주석가가 이제 술람 주석이 이제 해석을 했고요. 원본에서는 이제 할로트 창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구절로는 아마 에가서의 A Fire Engulfed Zion, 시온을 둘러싸고 있는 한 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Later, 이후에 A vile man came forth and a series of principal damages, which is the damage of crop-destroying animal. 이어서 큰 화재가 있고 나서 썩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사람이 이어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의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굉장히 험악하고 약간 서양의 어떤 인식에서는 약간 바바리안 약간 그런 존재가 등장해서 막 헤집고 피해를 주는 어떤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기서는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동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술람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하나가 없어졌었죠. 원래 네 개가 황소, 구덩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짐승, 그다음 화재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이제 뒤에서는 농작물을 주는 동물과 불을 하나로 묶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로 상징되는 이블 클리퍼가 등장하면 그 뒤에 이어서 어떤 농작물을 망치는 동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As he says regarding man that he seemed eternally liable whether awake or sleep. He sent in his cattle to graze. Meaning his legions which ate, consumed, pillaged the vineyards and orchards of Jerusalem and devastated everything.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왜 불과 농작물을 파괴하는 동물을 하나로 묶었냐면 이 consuming fire, consume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뭔가를 소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먹는다라는 뜻도 있죠. 실제로 이제 고대 중세 전쟁을 보시면 군대가 이동하면서 마을을 휩쓸고 갑니다. 그럼 약탈을 하고 가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메뚜기 때의 비유도 하죠. 농작물을 해치는 한번 쓸고 지나가면 완전 폐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사그라뜨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불태우는 불과 같이 말쿠트 혹은 쉐키나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이제 갉아먹는 어떻게 이렇게 휩쓸고 가는 마치 전쟁통에 용병들이 와서 모든 걸 약탈해가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유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굉장히 불친절한 사람이 자신의 가축을 자신의 논밭도 아닌 곳에 보내가지고 그 논밭을 해짓고 자신의 짐승을 자신의 가축을 살찌우는
어떤 민폐에 끼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술람식으로 보면 이제 군대가 와서 논밭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막 수확해가고 먹고 즐기고 소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길러놓은 어떤 포도밭이나 과수원들을 다 해집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아시리아나 뭐 로마 같은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행했던 여러 가지 약탈 행위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약탈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는 영원히 깨어있건 잠이 들어있건 책임이 있다.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뭐 문자적인 의미에서건 영적인 의미에서건 간에 어떤 시대가 어떤 강대국으로 하여금 어떤 시대가 강대국이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찬스를 준다고 해도 결국 그 강대국도 그 찬스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 결과를 이제 책임질 수밖에 없죠. 모든 게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니까. 그것처럼 상징적인 의미에서건 뭐 문자적인 의미에서건 간에 그 약탈을 했던 그 존재는 뭐 깨어있건 잠이 들어있건 죽었건 살아있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s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주인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Your true, your Torah is truth. 당신은 참되시며 당신의 말씀인 토라 역시도 진리입니다. You gave us the precept of Tefillin. For the perfect righteous, it serves as reward for their deeds, an article of beauty upon their hands, and they serve their father and mother with this, being male and female, such as the body, where all limbs serve the head. And so the woman, denoting Mahut and the hand, Tefillin serves her husband, meaning Zerampin.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미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테필린 전통이 생겨났으니까요. 23세기 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이 테필린, 이 머리와 손에다 감는 이 테필린 기도함, 성구함과 관련된 계명을 당신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목적은 이것을 행함으로써 어떤 완전을 이룩한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완전을 이룩한 의인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그 행위에서 섬김으로써 장차 미래에 이제 보상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의 머리에는 그 성구함에 이제 성경 말씀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글귀가 그들의 머리 위에 달려 있고 이 글귀를 가지고 그들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머리라는 것은 카발라의 파르초프로 보시면 아바베 이마 즉 호크마와 비나죠.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성구함으로는 몸이 머리를 향해서 이제 호크마와 비나로 상징되는 아바페 이마를 이제 높이는 이제 섬기는 어떤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몸의 중심이 되는 이 몸통이 즉 제이람핀이 머리인 아바페 이마를 이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팔에 감고 있는 테필린 성구함 또 다른 성구함은 말쿠트를 의미하는데 여성적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성적 측면이
제이란 핀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 있는 성구함은 제이란 핀이 비나와 비나를 향해서 기도를 올리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팔에 감고 있는 데필리는 몸통을 향해서 높이는, 그러니까 말코트가 제이란 핀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 are angels that serve the body and angels that serve the soul. 자, 이야기는 갑자기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사들 가운데에도 몸을 섬기는 천사가 있고 영혼을 섬기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테필린, 기도함, 성구함이 머리에 하나 달고 팔에 하나 달았죠. 그래서 팔은 몸을 섬기고 머리에 있는 건 몸이 머리를 섬기는 약간 그런 상징성으로 이제 제이람핀이 아바베 이마를, 말쿠트가 제이람핀을 섬기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천사들도 몸을 섬기는 천사가 있고 영혼을 섬기는 천사가 있는데요. And just as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body and soul, so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ngels of the body and angels of the soul.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몸과 영혼의 차이 하면 우리가 떠올리듯이 이 천사들에도 몸을 보좌하는 천사들과 영혼을 보좌하는 천사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There's a soul offered the soul and angels offered the angels.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영혼에도 격이 있죠. 영혼을 영혼 안에 영혼이 있듯이 이제 뭔가 영혼 위에 영혼이 있고 영혼 위에 영혼이 있다. 그것처럼 천사들도 천사들 위에 천사가 있다. 이렇게 약간 위계적인 어떤 층별적인 어떤 층위가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as it says, 그래서 이제 전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or there is one high one who watches over him that is high, and there are yet higher ones over them. 그러니까 참으로 누군가 위에는 다른 누군가가, 그러니까 지켜보는 누군가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는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보다 그들을 또 지켜보는 그들 위에 더 높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위엔 위에가 있고 그 위에든 또 위에가 있다는 거죠. This is the soul of a soul. 이것이 바로 영혼의 영혼인데요. Coming from Atzilut.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샤라 길굴림에서 보듯이 네페슈가 있고 루아하가 있고 네셔마가 있고 뭐 그러듯이 여기서도 이제 영혼 위에 영혼이 있다. All of them one, no division among them at all. 하지만 그들은 사실 모두 하나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없습니다. Even though metaphorically every lower level compared to high one is like a body compared to soul, it's because they receive one from another. 물론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낮은 층계에 있는 것들은 높은 층계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마치 몸과 영혼처럼 전혀 다른,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좀 다른, 몸과 영혼에서 영혼이 더 높죠. 그런 것처럼 분명 차이는 존재하는데, because 왜냐하면 they receive one from another.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몸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영혼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영혼에게 의존하는 차원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so the Shekinah, when compared to other lights in the world of Bria, is like the soul to body. But when compared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Zeranpin, she is considered like a body.
그런데 왜 모두가 같다라고 표현하냐면 모두 같은 처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뒤에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쉐키나의 경우에는 쉐키나는 아찔루트계 제일 끝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쉐키나 밑에 세계가 부리아 세계, 예츠라 세계, 아시아 세계가 있는데 부리아 세계에 있는 모든 빛들과 쉐키나 자체를 비교를 한다면 쉐키나가 더 높죠. 그럼 쉐키나와 무리아 세계의 빛들은 어떤 관계냐? 몸 안에 있는 영혼과 같은 관계이다. 즉, 쉐키나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지사지로 쉐키나와 제이란핀을 비교를 하면 이때에는 반대로 쉐키나가 몸이고 제이란핀은 영혼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그 위에 그 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밑을 향했을 때는 여성적 속성이고, 위를 향했을 때는 남성적 속성이다. 아, 반대죠. 위를 향하면 여성적 속성이고, 밑을 향하면 남성적 속성이 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 그러니까 몸이기도 하면서 영혼이기도 하다. 아, 이건 좀 어폐가 있네. 하여튼 이제 그릇이기도 한데, 주는 자가 되기도 한다. 약간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보인다. 같은 처지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But it is all one.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The body and soul. 몸과 영혼은 큰 의미에서는 하나입니다. Not so with man, where there is division between the body and soul. 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몸과 영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One is material, 하나는 물질에 속하고요. The other, mental,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영적인 것에 속합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입니다. But the Holy One, blessed be He, is life and His Shekinah is life.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도 생명이고 그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쉐키나도 생명입니다. 죽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 자신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현현이건 간에 다 같은 하나님 범주 안에 하나님과 그의 이름은 하나이다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차이가 없는데 비록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몸과 영혼의 관계적으로 이제 계층화는 돼 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인 상태로 존재하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몸과 영혼은 확실히 차이점이 있다. 몸은 물질적이고 영혼은 영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카발라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술람 주석이 표현하고 있듯이 모든 것은 하나이다라는 것은 아찔루트계에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찔루트계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죠. 그런데 이제 부리아계부터 예츠라 아세아계로 내려올수록 이제 점점 분리되는 세계가 이제 피조세계가 이제 점점 분리가 되고 이제 이원화되어 가죠. 그래서 이제 계층화가 영혼과 몸은 같다고 표현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점점 이제 물질화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하지만 아찔루트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세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 3장 18절을 인용하는데요. She is a tree of life to those who lay hold on her. 자, 여기서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인 것 같은데요. 이 문맥상 보면 쉐키나 말쿠트는 그녀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말쿠트는
생명의 나무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보통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말쿠트, 하나님의 현인 쉐키나는 그녀를 붙잡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나무이다 라고 이제 표현됩니다. 비록 그녀는 생명의 나무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동안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 아찔루트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밑에 있는 세계에 있어서 생명의 나무와 같다. 생명나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네스킴, 네, 탈무드에 나오는 미시나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탈무드에 나온 거죠. 어떤 피해를 입히는 가장 주된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항상 그렇듯이 이 네 가지가 단순히 어떤 인간 사회에서 적용되는 어떤 네 가지 원인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왕궁인 쉐키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네 가지 악한 세계로부터 미치는 네 가지 영향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이제 보여준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은 쉐키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쉐키나와 관련되어 있으면 그 밑에 쉐키나의 자녀들로 표현되는 인간의 영혼들 특별히 이제 의인들의 영혼들에게도 악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그런 어떤 모습들과 원인과 결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로 이제 아찔루트 세계와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 세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제 짧게 언급해주는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